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또 환율 변동성과 함께 또 수급과 지수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환율 1,300, 코스피 2,300이 예전에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였는데 요즘에는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먼저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오늘 오전장은 이제 마이크로 실적 발표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3분기 좀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가지고 초반 IT 흐름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초반에는 상승을 했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뭐 불확실성 해소라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IT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심을 좀 악재로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10시 한 45분쯤에 차이신 PMI가 이제 50 이상으로 상해를 하게 되면서 지수를 좀 낙폭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7월부터는 이런 2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독 좀 하락세가 낙폭이 커 보였던 게 2차 전지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보유 예수 물량이 이제 또 많을 뿐더러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공매도 리포트나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니오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 리포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좀 투심 자체가 좀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신재생이나 좀 다른 이런 부분들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좀 흐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 좀 오전장에 나오고는 있는데요. 하지만 최근에 좀 건설주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시장 자체도 나쁘기는 하지만 업종별로는 조금은 흐름 자체가 뒤바뀌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자 결국에는 이 우리 시장에 지금까지 좀 지탱해줬던 두 축, IT와 2차전지 두 부분 모두 좀 악재로 인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마이크론이 일단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. 결국에는 컴퓨터나 휴대폰 쪽 관련해서 오더컷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제 잠재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하지만 우리나라 오늘 무역수지도 발표를 했지만은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꾸준하게 플러스를 계속 나왔다는 부분은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워낙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던 만큼 삼성전자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 됐다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됩니다. 물론 시장에서 나온 이제 앞으로 있을 뭐 금리 인상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오긴 했지만은 실제로 뭐 다른 이제 연준 위원들에 대한 발언들이 어느 정도 좀 더 센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 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종별로 흔히 말하는 개별주 전략으로 좀 가게 된다면은 한 번쯤은 수익률로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흐름들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정책적으로 부동산 규제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사우디 이제 내염 이제 관련 테마 관련 스마트 시티와 같은 부분들이 향후 수주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만큼 방산주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자료들을 넘겨봤을 때 경쟁이 종전이 되고 나서도 오히려 국방비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지난 자료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건 방산주나 이런 신재생 관련들은 조금씩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